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5일 식목일 금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4월 달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 입춘 대길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3월 경마 잘들 마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새싹들도 나고 초록색 새 꽃잎도 피고 막 그러는 계절입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는 이제 벚꽃도 활짝 피고 아주 이쁘게 폈더라고요. 자, 뭐 이런 무드 잡는 것도 좋고 또 야간 경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 경마 팬들은 딴 거 필요 없죠. 저 뭐 어디 알래스카 빙판에서 하든 아프리카 사막에서 하든 돈 따는 놈이 장땡이다. 돈 따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죠? 자, 이제 4월 경마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의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4월 첫째 주 경마의 승부처입니다. 부산 1, 3, 4, 8. 제주는 4, 7, 8이고요. 메인 승부는 후반부 두 개씩. 부산 4경주, 8경주. 제주 7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월 정액. 한 달 문자 월정액 월 12회 3만원이면 36만원인데요 월정액으로 등록하시면 12회 20만원의 월정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 많이 되니까 많이들 이용 바라고요. 월정액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자, 노란색 박스 안에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이제 12,000명이 넘었고요. 이제 13,000명도 달려가야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부산 1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똥말도 어떻게 이런 똥말들만 갖다 모아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적표를 쭉 보시면 그야말로 상똥말들만 펼쳐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어떤 놈 하나 믿을 수가 없는데요. 자, 요럴 때는 뭐 일단 5번 문세영 기세 플라잉 베이비가 역시나 뭐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제주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자, 예측권 10장 한번 들어가는데요. 5번 플라잉 베이비 속된 말로 보여준 것 좆도 없습니다. 문세희가 탔다는 이유로 초반이 다른 마필보다 조금 빠르다는 이유로 얘가 선행감은 한 바퀴 버티겠다. 일단 선행 기대감으로 50% 기수빨로 한 50% 이렇게 팔리는 것 같아요. 자, 선행 못감은 이도 저도 없고 제 아무리 문세영이라도 말이 못 가면 못 가는 겁니다.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대가리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요놈보다도 어쩌면 요놈이 선행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습 때릴 수도 있는 요놈 상대적으로 배당도 있고요.
뭐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나름 비싼 값에 들어온 고가의 마필입니다. 경주 조건도 좋아졌고, 아무튼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는 따로 있다. 그래서 요놈을 상승식 복승식까지 대가리로 놓고 뭐 5번 플라잉 베이비도 있지만 플라잉 베이비가 부러질 확률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배당은 필연이다 이번 경주. 빨갱이 같은 거 손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자,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자신 있게 한번 스타트 해볼라니까요. 자, 부산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권 1600 별정 A형. 역시나 뭐, 변마급입니다. 아까 1경주보다는 좀 나은데. 자, 외곽에 있는 12번 마, 월드 위너스맨. 자, 3경주는, 자,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승부다. 자, 요것도 찍어먹기 승부는 뭐라 그랬어요? 불안한 인기말을 얼마나 꺾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 그랬죠. 자, 12번 마, 월드 위너스맨. 얘도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니죠. 오전 뛰는 동안, 3착이 다예요. 오전 뛰는 동안 3착이 다인데, 얘는 나름대로 전개가 좀 많이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전개가 좀 꼬였다. 그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기승기수도 좋고요. 외곽에서 빨리 감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필들 자체가 별볼일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머스킨맨 자마죠. 라온 시리즈 혈통입니다. 라온 시리즈 혈통 머스킨맨 혈통도 괜찮고 자, 12번 마 월드 위너스맨을 축으로 공략을 한다. 나머지 마필들이 사실 고만고만고만합니다. 후차권에 들이댈 놈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에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뭐 1번 일렴신화, 3번 서부캡틴, 블리스마린, 어메이징 컬린, 돌아온 제타, 푸에르테. 자, 요 정도 마필들이에요. 그런데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배당이 짭짤하게 나온 아나짜리 한 방. 여기다 힘을 줄 생각이고요. 예, 요거 뭐 훈련도 잘 해놓고. 승부 의지가 만땅입니다. 발주가 좀 삐그덕대는데, 발주만 잘 나오면. 발주만 잘 나오면 요놈이 꼬랑지로 한방 붙일 수 있겠다. 요놈에다가 한방 때리고 인기마 중에서 한 마리 때리고 바치기. 요 정도면은 해결이 날것 같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승부처 3경주 찍어먹기.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때리고 바치기로 한번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메인 승부 4경주하고 8경주가 남았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국산호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어저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마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노려볼 만한 달러박스도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 4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야죠. 어제 수요 라이브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 놓고요. 시원하게 한번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11번마 브리더 위저드가 보니까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11번마 브리더 위저드 직전 경주에 들어왔어야죠. 우리가 놓고 때렸었는데, 물론 외곽을 좀 손해한, 외곽 손해란 손해는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직전 경주 걸음이 좀 실망스러웠다. 430km짜리, 430km대. 마체가 쥐할 테니 많았다. 못다리가 작아요. 이런 왜소한 말이, 자, 외곽에서 감고 나가야 되는데, 선행을 나갈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한타가 모자르는, 한타가 부족한 인기 1위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배당이 통통하게 나오는 아나짜리가 한놈 있죠? 자, 그놈을 대가리로 중배당으로 사정없이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자. 1경주, 3경주 먹고 4경주까지 상한가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요. 두 번째 달러박스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조철이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부산 8경주 들어가는데요. 부산 8경주. 자, 이것도 예측권 20장.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제주 8경주가 나왔네. 자, 쌍복 대가리, 아나짜리 한 놈, 노린다. 달러박스 최대 승부인데, 현장 가면 바람이 좀불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달러박스를 공개를 하면, 자, 부산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마무리,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역시 상한가로 한번 매저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1번마 디스파이트원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뭐 요배통도 있었고, 아무튼 좌전 파행도 있었고. 하지만 푹 쉬고 나오면서 출주 공백은 있지만 컨디션에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9번 카탈리라도 그렇고 11번 비월도 그렇고 4번 골드네이브 이 1번 디스파이트원이 현장에서 거꾸로 이런 다른 놈들 안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상 대가리는 1번 디스파이트원이다. 한 가지 딱 걱정이 되는 거는 1번 게이트에서 모래 맞고 빌빌대는 그런 그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직전 경주 어떻게 뛰었습니까? 늦발했어요, 늦발.
직전 경주 초반에 주춤되고 밀리면서 직전 경주 늦발에 뜬 놈입니다. 늦발하고도 수입으로 날라왔어요. 늦발하고도 여유롭게 수입으로 날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승군전도 아니고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갔지만 뭐 3살짜리 56kg면 이겨내야죠. 거기다 서승훈이 탔고 원래 그러고 초반이 그렇게 느린 놈이 아니에요. 요거는 선행까지도 갔던 그런 경주고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라 이거죠. 디스파이트 원. 뮤닝스 자마. 자, 1번 디스파이트 원을 저는 믿고 때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현장에서는 배당판이 좀붕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1번 디스파이트 원. 요놈을 대가리로 간다. 어쩌면 현장에서는 이 11번 비월, 다실바의 비월로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능력상 1번 디스파이트 원이 대가리 맞다. 자, 1번을 대가리 놓고요. 1번입니다. 이거 11번이 아니라. 1번을 대가리로 놓고, 막건 압축해가지고, 두세 방으로 딱 정리를 해서,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해봤고요. 제주 경마는 4경주, 7경주, 8경주인데요. 메인 승부는 7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지금 시간이 저녁 한 8시 정도 돼 가는데,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성함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찾아요. 그리고 기존 회원님들도 가능하면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이것도 제가 요 위에 달러박스라고 적어놨는데 어차피 현장에서 좀 많이 팔릴 마필이고요. 7번 백두 영웅. 자,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경주다. 요거는 뭐 그냥 한방 완짱으로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조철의 주특기 완짱. 주력 한방. 주력 한방 꽂으면 그냥 상한가 아닙니까? 그죠? 자, 7번 마 백두 영웅인데요. 이게 데뷔전 우승하고 이게 2전째, 바로 이제 승군전 맞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7번 마 백두 영웅이 데뷔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니까 중간 그룹에 딱 여유롭게 붙어가다가 직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때려잡고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자, 강수한 기수 초반에 너무 잡고 늘어지지만 않으면. 잠재력이 이놈이 제일 센 놈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마필들도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현장에서는 이 3번 마 드림 더 킹, 얘가 대가리로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직전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는데 얘도 데뷔전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던
그런 경주죠. 그런데 앞에 편하게 갔다가 버틴 놈인데 1분 07초 때입니다. 뭐 그렇게 쏙 파워 있는 그런 걸음은 아니었다고 보고, 특히 요번에 6번마 비궁이라든지 10번마 원평천하가 갖다 비벼 싸면은 또한번 안쪽에서 부러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얘가 대가리 갈것 같아요. 팔리는 거는 7번이 좀더 팔리는데, 사전 인기로는. 현장에서는 아마 3번이 대가리 가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마 드림 더 킹. 직전 경주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놈인데요. 현장에서는 얘가 대가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7번마 백두 영웅. 이놈의 잠재력이 훨씬 센 놈이다.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7번 백두 영웅을 놓고 한 마리 한 마리 꼽다 보면 몇도 안 남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이것도 두방 정도로. 자, 달러 박스는 7번마 백두 영웅이 아마 쌍승식 배당까지 좋게 때리고 들어올 것이다.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랍박스로 공략을 합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경주 메인 승부 7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제주 7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80점까지. 자,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거는 벤치 한대 가야 되겠습니다. 벤치 한대 가자. 얘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에 7번마 3호사가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직전 대비 3kg 감량이고요. 자, 그래봐야 승군전인데, 승군전이고, 직전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린 겁니다. 그렇다면 요번 경주는요, 이 7번마 3호사가, 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죠. 직전에 선행 가갖고 잡아 돌렸는데, 그 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또 선행 갔고. 자, 이번 경주는요, 선행 마필들이 아주 드글드글 합니다. 3번마 아라질주, 4번마 꿈얼음, 6번마 작은별, 거기에 7번 사무사도 선행이고, 10번 천하독존도 또 뱅발이 있어요. 앞선이 드글드글 비빌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가만히 보면 7번마 사무사라는 마필은 선행 갔을 때 입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선행 갔을 때 입상을 했고, 최근에는 선행을 못 가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리까리하게 팔리고 들어왔습니다. 인기 6위, 인기 3위. 자, 하여튼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현장에서 배당이 없다면 여차하면 저는 날려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7번마 사무사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출주 공백이 좀 있다가 나왔는데 푹 쉬면서
몸 상태 잘 만들어 갖고 왔고요. 저는 얘가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것 같습니다. 얘가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것 같아요.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요거 뭐 딱 걸린 것 같은데요. 자,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 5, 6일 승목일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8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갖다 꽂아야 되는데요. 최근 이빠이죠. 그리고 지난주 나올려다가 한주 미루고 나왔는데요. 6번마 연소입니다. 6번마 연소. 얘는 뭐 지금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1군까지 뭐 입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 3kg가 늘었어요. 그래서 요번까지는 저는 해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홍건이에서 득수로 바뀌었는데 득수도 이말 갖고 앞전에 붙여 갖고 입성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뭐 별다른 질병도 없고요. 6번마 연소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우리 마지막 메인 승부를 지켜줄 놈이 바로 6번마 연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파이널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는 한방 걸렸다. 포인트는 자 6번마 연소는 대가리인데 이 3번마 달천왕비란 마필이 아마 대끼리로 빵꾸가 빵날것 같아요. 자 6번 3번 대끼리 마권 몇 배나 나올까요? 이게 만약에 3배 이상 나오면 잘하면 본전 바치게 하고요. 만약에 3배 밑으로 떨어지면 날리고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였던 한 놈이 있습니다. 자, 6번 연소는 대가리고요.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 이것도 역시 뭐 좀 팔리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3번마 달천왕비가 좀 많이 팔린 다음에 이게 꺾어지면 요놈이 상대적으로 배당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마리 제가 요것도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실전 배팅 계획을 여러분들께 공개 오픈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잘 챙겨보시고요. 자, 제주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기대하시고 시원하게 한구나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5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방송 모두 마치고요. 저는 내일 1경주가 2시 시작입니다. 2시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금요일날은 2시 2시에 시작이니까 또 11시에 가셔가지고 이 씨발놈들 왜 시작하니 안 하니 그러지 마시고 2시에 1경주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부산 1348 제주 478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 신청하시고, 문자 신청하신 분, 입금자 성함을 조철 직통 핸드폰에 꼭 메모를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